인천 서시가 취업을 있는 인도 벵갈 지역에 서식하는 우리 벵갈 호랑이 친구입니다. 벵갈 호랑이 친구는 우리 한국 호랑이에 비해서 덩치는 적지만 아주 날렵한 몸매와 매수 없는 덩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죠. 또한 숲속에 숨어있으면 잘 구별하지 못하도록 발달된 줄무늬가 아주 인상적인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저 친구는 나온 지 이틀 만에 대장자리를 석권했는데요. 유난히도 저 친구는 저 자리를 고집했던 이유는 저 자리가 이곳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열선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 대장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친구 대장이랬죠. 친구 덩치가 아주 큰 오리코끼리 친구예요. 가장 첫 번째로 있는 친구가 세계 최초 말을 하는 친구 코식이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는 현재 8가지의 말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의 딸 하티라는 친구예요. 저 코끼리 친구는 평균 수명은 60년 정도 사는 친구예요. 하루 먹는 양. 자, 왼쪽 편을 보시면은요. 이 친구 우리 기린기의 출산자라 장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현재 14마리의 출산 기록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조만간에 한 마리 더 낳는다고 하는데 그 한 마리가 더 나오게 되면 이 친구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친구예요. 자, 오른쪽에는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우리 쌍봉 낙타요. 이 친구는 우리 철식 사파리 위에서 태어난 친구이긴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머리가 유난히 짙은 색을 띠고 있는 친구, 이 친구 이것은 대장기립 장달이라는 친구예요. 기린 친구들은 태어날 때는 1m70으로 작게 태어나지만 다자라면 6에서 7m로 아주 크게 자라는 친구예요. 실제로 식대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100여 마리 밖에 아주 희귀한 친구예요. 그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백호를 아주 신성시 여겼답니다. 자, 청령 우백호라고 해요. 백호를 보기만 해도 행운이 온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곳에서 백호만 입으시고요. 늘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른쪽 방에 위쪽에 세 마리 친구가 나란히 붙어있죠. 저 친구 그 유명한 백호 3종 세트 유비 관우 장비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친구야. 아빠 사장 오십나라고 다시 한번 더 쇼 야구르지 저거 야구르지 잘 받아 이제 네가 못 받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가볼까? 잘할 자신 있어? 잘할 자신 있어? 오케이. 간다 흉나라가고 다시 한번 더 흉나라고 잘 먹죠? 이거 제가 잘 주는 거예요. 뒤로 멀리던지 못 먹죠. 왜 그래 정치를 못 차리냐. 다시 한번 더 바이바이 흉나라고 다시 한번 더 바이바이. 너네 오빠는 뒤에서 뭐 하냐. 바이바이 너네 오빠 좀 깨워야겠다 기사. 다시 한번 바이바이. 이 친구가요 우리 두 번째 봤던 비나이더 친구 있죠. 그 친구랑 쌍둥이 형들이에요. 둘이 합쳐 이름 유토피아입니다. 다시 한번 더 피아 다시 한번 가볼까? 바이바이. 한번 더 바이바이. 흉가로 정신없지 매일.